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영광,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심 전하세. 오늘 밤에 기뻐해 상마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전하세. 온 세상
일어서 부르자 오늘 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 아멘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산에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 세운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우리 주님 나셨습니다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두 손 모아미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은 수많은 속임수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옥불로 향하게 나가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말 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신 이 놀라운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취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무거운 것인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막는 하나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나라는 제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류의 생명체에 기록된 나라 하나님 약속까지 주시고 하나님 육성을 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편이 반대게 하여 주시고 주와 몸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